안녕하세요. 봄아, 어서 와. 아, 봄이 왔구나. 어서 와. 많이 덥지? 주스 좀 마실래? 우와, 감사합니다. 이야, 색깔도 예쁘고 엄청 맛있어요. 무슨 주스예요? 채소랑 과일을 갈아서 만든 주스란다. 혹시 어떤 채소랑 과일이 들어갔는지 맞춰볼 수 있겠니? 어? 채소가 들어갔어요? 제가 평소에 과일이랑 채소를 잘 안 먹어서 뭐가 들어간 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색깔이 빨간 걸 보니까 토마토가 들어간 것 같고, 달콤하면서 걸쭉한 이 맛은 바나나! 그리고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걸 보니 사과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우와, 여름아 너 대단하다. 탐정 같다. 여름이가 열심히 분석했구나. 여기에 당근, 칼도 함께 갈아 넣었단다. 엄마, 다음번에는 꼭 다 맞춰볼래요. 봄아, 나는 엄마랑 종종 음식 놀이를 해. 무슨 놀이? 엄마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맞추는 놀이야. 나도 집에 가서 엄마랑 해봐야겠다. 여름아, 나 이제 가봐야겠다. 다음에 또 놀자.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 봄아, 잘 가. 봄아, 또 놀러 오렴. 다녀왔습니다. 봄아, 재미있게 놀았어? 네, 엄마. 엄마, 저 오늘 토마토랑 바나나랑 사과랑 당근이랑 또 뭐였더라? 아, 케일도 먹었어요. 어머나, 우리 봄이가 이렇게 많은 채소랑 과일을 먹었어? 봄이, 당근은 정말 못 먹겠다고 했었잖아. 초록색 채소는 손도 안 대고. 어떻게 먹었어? 사실 모르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랬어요. 모르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여름이 아줌마께서 주스를 만들어주셨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다양한 채소랑 과일이 들어있더라고요.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재료가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랍구나. 더 놀라운 건 재료를 다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여름이는 맛을 보고 어떤 채소랑 과일이 들어있는지 반도 넘게 맞췄어요. 여름이는 평소에 엄마랑 음식 재료 맞추기 놀이를 한대요. 엄마,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도 채소 과일을 준비해볼까? 우와, 채소 과일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뭘 사갈까요? 자 보자. 이건 칠레에서 온 포도.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오렌지. 오, 다른 나라에서 온 것들도 많네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 다양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농산물도 수출하고 있어. 우와, 그렇구나. 오늘은 뭘 고를까요? 다 맛있어 보여요. 자, 보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을 골라볼까? 국내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이 맛도 좋고 환경에도 좋단다. 아, 그렇군요. 어디에서 재배된 건지 확인해볼까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사과네요. 이거 사과요. 자, 봄아, 엄마랑 같이 가서 사온 것들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했어. 눈을 감고 어떤 재료인지 맞춰보렴. 딱딱하고 매끈매끈하네. 이게 무슨 향이지? 약간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사과? 정답이야. 눈을 떠보렴. 와, 정말 사과다. 사과 모양이 어때? 동글동글, 빨갛고 약간 초록색인 부분이 있고
갈색 정 같은 것도 보여요. 이번에는 한번 잘라볼까? 안에는 노랗고 씨가 있어요. 겉에서 만져봤을 때는 매끈매끈한데 안은 촉촉하고 손톱으로 잘 긁어져요. 향도 맡아보렴. 반으로 자르니 달콤한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엄마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해보며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봐. 와, 뽀드득 뽀드득, 슥슥, 똑, 사각사각, 정말 다양한 소리가 나요. 씹을 때 눈 밟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맛을 한번 볼까? 달콤하고 상큼하고 약간 신맛도 나고 시원해요. 엄마, 사과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있어요? 그냥 먹는 건 말고요. 우리 사과로 요리를 해볼까? 좋아요. 자, 보미가 좋아하는 고기랑 같이 먹을 사과 피클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오늘 저녁으로는 사과 비빔밥 어때? 우와, 사과로 피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 비빔밥이라니,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엄마, 왜 껍질을 벗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껍질도 벗길까요? 봄아, 일부러 벗기지 않았어. 과일이나 채소를 껍질째 먹으면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건강에 좋단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 환경도 보호할 수 있지. 아, 껍질이 있으면 좀 꺼끌꺼끌해서 싫었는데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앞으로 껍질까지 먹을래요. 껍질째 먹으려면 당연히 깨끗하게 씻어야겠지? 네. 와, 평소에는 잘 먹지 않았던 사과인데 직접 만져보고 향도 맡아보고 요리도 해보니 사과와 친해진 기분이에요.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아주 꿀맛이에요. 보미가 채소와 과일을 웃으며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엄마의 가장 큰 소망은 보미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란다.